이어령 선생이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이해하고 눈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귀로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고 머리로 귀로는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 가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볼 만큼 보았고 알 만큼 알았음에도 깨달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본 것이,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반문을 한다고 하면 그들은 표적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표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듣고 보면서도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들이 이 말을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수천 명을 한꺼번에 먹이시는 등 정말 많은 기적의 사건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의 사건을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그들은 기적을 단순히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기적 속에 감추어진 의미, 즉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그 기적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표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답으로 제시합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 감추어진 의미, 그 사건을 예수님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서 예수님 자신의 삶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기적을 사건으로 보면 깊은 영적 세계에 이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기적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은 기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었기에, 그래서 배가 부를 수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표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단순히 사건으로, 그래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기에 떡을 손에 든 것으로 그쳤고, 아팠기에 그 아픔을 해결한 것으로 그쳤던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규의 경읽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저것을 다 보여주어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단순히 하나의 일과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 특별히 신앙세계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 그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 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 아픔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곳에서 매달려 계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깨달음이 없느냐? 볼 만큼 보았으면 이제는 그 기적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들은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므로 그 다님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고백하고 다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얻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어느 순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갔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나를 강하게 비추이면서 내 영혼을 강하게 감싸면서 그 십자가에 감추어진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곧 그 깊은 신앙의 세계, 고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이 세례를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의 길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번뜩이는 감각, 냉철한 비판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지성이 힘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고 던진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다. 내 작은 머리에서 나온 언어와 판단이 더 큰 영성에 의지한다면 지성이나 두뇌 순발력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지성을 넘어서는 거니까, 지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니까, 영성을 얻기 위해 지성을 버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이다. 이 깨달음이 없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연하의 표적에 대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의 이야기,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그 죄를 돌이켜 돌아왔습니다. 시바 여왕은 지혜를 배우기 위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세대는 그들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의 실수를 찾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돌아섰다고 하면 요나보다 더 큰 니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바 여왕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솔로몬 왕을 찾았는데 그 솔로몬 왕보다 위대한 왕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길을 돌이켜 회개의 길을 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적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준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무엇을 보여준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반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지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기적의 사건을 표적의 사건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을 때 신령한 눈이 열리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나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토록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겠습니까? 사랑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요, 다시 태어남의 기쁨과 환희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결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한 슬픔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달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하심과 사랑을 헤아려 알고 싶습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왜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으며 왜 주께서 그곳에 계셔야 했는지를 헤아려 아는 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 헤아림을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